싶더라. 와닿지가 않아? 야, 진짜 행복한 거야, 우리는. 내가 공부만 해놨지. 내가 옛날에 다녀갈 때. 야, 니네는 수학여행을 딴 데밖에 아니라 필리핀에 쓰레기 산다 이런 데로 가야 된다고. 쓰레기 산에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에서 막 먹을 거, 막, 거기서 살수 있어, 얘들아? 걔네는 학교 가는 게 꿈이야, 공부하는 게 꿈이라고. 공부해야겠지. 그래, 안 그래. 공부해야겠지. 뭐부터 할까? 대신 너네가 원하는 게 먼저 할게요. 짧은 거. 아니, 뭐야? 다 짧아, 이게 다 짧아. 이거 다 짧아서 한 번에 다 하려고 지금 묶어놓은 거 아니야. 너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대단한 파격이다. 하고 싶은 거 없어. 경사의 즐거운 편지 조금씩 나 어떤 거? 이거 먼저 정석이요? 이거 태양 노래 나요? 인생 진지하냐고요? 글만 더 빨리. 네? 글만 많은 거야? 경서는 별게 없어요, 근데 사실. 도구치가 다수와 즐거운 편지가 오히려 조금 비중있고 즐거운 즐겁지 않아. 이거 되게 슬퍼. 나 이거 헤어지고서 옛날에 싸이월드 알았네? 싸이월드에 진짜 슬프죠? 이거 언제 볼까요? 즐거운 편지? 아까 지금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즐겁지 않아. 맞아요.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편지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나운서. 반어적 명명이라고 하죠. 그죠? 맞아요. 똑똑하다. 쉬니까 이렇게 가지가지 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이제 뭐 문제 분석 이런 거안 할게요. 뭐 문제 분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즐거운 편지라고 돼 있어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내가 즐겁다는 얘기인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즐겁지가 않아요. 황동규라는 시인의 작품인데 이거는 약간 자전적인 게 뭐냐면 자기 얘기가 모티브가 원래 그렇죠. 모든 작품이 그런데 이 18살 때 여름 날 때죠. 짝사랑을 아주 호되게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 연상의 누나에게 짝사랑을 하면서 정말 쉽니다. 똑같죠 뭐. 제목 보고 화자 찾고 상황에 따른 반응 찾고 주제가 나오면 그것에 입각해서 시어나 19의 의미를 결정짓고 표현상 특징까지 확인하면서 갈게요. 자, 짝사랑하는 시예요. 잊지 마세요. 특징은 거기에 보면 고백적이고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 좋겠고 반어적 명령이라고 했고 변함없는 사랑의 주제라는 거죠. 마치 편지처럼 써있다는 것도 또 특징이 되겠죠?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자, 나는 시적 화자겠고요. 그대가 누구였어요? 시적 대성이겠죠? 내가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자 가로칠게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길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거기까지 끊어볼게요.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라고 돼 있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지? 나 옛날에. 자,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뭐 한다고요? 그대를 생각한대요. 그죠? 그럼 내가 생각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야. 그대를 생각해. 이런 일은 마치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야. 그럼 이건 어떤 일이야? 사소한 일이야. 그렇지만, 지금 아까 되게 좋은 표현을 했거든요.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지? 연속돼.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일상이고? 어떡해. 연속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소하다는 것은 사실 사소한 거 아니지. 그죠? 그리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 불고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왜 이러는 일이야. 항상 나 너무 오래됐니 지금? 항상 그런다고. 이게 어떻게 사소한 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건 이만큼 연속적이고 일상적인. 늘 그대를 생각하는 일이야. 그렇다. 에휴, 누군가가 이제 너네들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난올 거야. 알겠지? 기적은 말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일상적이고 연속적이고 되게 소중한 일이야.
뭐가? 내가 그때 생각하는 거. 알겠니?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사랑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연속적인 것이고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소하다는 건 뭐야? 반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사소하지 않은 거죠, 사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언젠가. 언젠가, sometime. 가르칠게요.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고 막 요즘에 내렸잖아. 그 간 떨어지는 아닌가? 그 뭐야 저기 알면 어떡해. 알면 어떡하냐고. 나 이렇게 유치한 거 싫어해가지고 원래 그런 거 안 보는데 내 목소리에 막 꽂혀놓아. 내가 그 이중기에 이어서 장기영 목소리에 다니씨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 느낌이 있는데 그대가 미래 언제인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언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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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 언젠가 정말 당신이 너무 힘들 때 그대가 힘들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이 뭐였어? 뭐였냐고 얘들아 이게 뭐였냐고 사소한 게 사소한 게 아니었잖아 오랫동안 어떻게 했어? 변하지 않았던 한결같았던 그대에 대한 생각, 그대에 대한 마음, 그대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뭐야? 변함없는 간절한 사랑이겠지. 알겠어요? 어, 어떡해. 네가 힘들어지고, 네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겠대? 그대를 불러보겠대. 근데 잘 봐. 지금, 내일, 일주일 뒤에? 아니야. 정해져 있어? 언제든지 보면서. 기약이 없는 거야. 완벽한 짝사랑이네. 이거는 진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근데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룰 수 없어도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건 마치 이렇게 해 가지고 바람을 보는 일처럼 일상적이고 연속적이고 자연스럽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겠지? 계속 그러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 아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랬을 때 나중에 언젠가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대가 너무너무 힘든 어떤 순간이 됐을 때 그 오랫동안 전해오던 변하지 않았던 그 간절한 사랑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다는 거야. 혹시 그때쯤 되면 아, 나 이거 진짜 되게 슬프네. 자, 우리가 나중에 그냥 대학을 가서 선생님이랑 수업장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을 때 다 얘기해 줄게요. 안물 말하지 마. 무엇보다 진짜 소중한 것도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내용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그대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왜 두 번 말해? 왜 이래? 진실하다는 거 강조하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 진심이야. 진짜 진짜야 이런 얘기지.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사랑이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던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와 이거 되게 슬픈 얘기인데. 내가 그대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뭐야? 기다릴 거야 기다리면 되는 거야 사랑 형태가 바뀌고 그러게 지금 사랑 형태가 바뀌어도 괜찮은 거야 같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야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 우리가 오늘부터 1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고 그냥 나는 뭘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한없이 일단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가능해지잖아 당연히 사랑을 상호 교환이라고 생각하고 상호 작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고백하는 순간 차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난 어떻게 했어 그거를? 뭘로 바꿨어? 기다림으로 바꿨어 그럼 계속해도 되는 거잖아 무서워? 뭔지 알겠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 되게 만만하게 봤다가 이해 잘 못해. 선생님 진짜 되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내가 지금 되게 몰입한 것 같지만 너네들 이해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니? 네. 그랬지? 밤이 되면서 근데 얘들아 그렇다고 이건 잊지 말아야 돼. 얘가 그럼 신나? 좋아? 얘도 살아야 되니까 이 선택을 하는 거야. 잊을 수는 없고 포기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림으로 바꿨어. 그치? 기다림으로 승화했어.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편해?
만족해? 아니야. 괴로워. 밤이 됐어. 골짜기에 뭐가 왔어? 눈이 막 퍼붓기 시작했어. 좋아? 부정적이지, 다. 기다리는 입장에서, 짝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부정적 현실이죠. 맞죠?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치겠지. 그치긴 그칠 거야.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잃을 수는 없어. 받아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내 이 사람을 잃을 수는 없어. 계속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어. 괜찮아? 편안해? 아니, 그냥 하게 되니까 하는 거야. 근데 언젠간 나도 지치겠지. 너무 지치는 순간이 오겠지. 내 사랑에도 어딨죠? 분명히 그치는 순간 이제 그만하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다만 그때 난 또 어떻게 한대?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할 거야? 또 일어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이럴 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동안에는 눈이 또 그칠 거야. 그러면 좋은 날도 오겠지.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하면서 어떻게 순환하는 거야. 계속. 눈이 그치고 봄이 왔다가 또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되는 거지. 그럼 뭐야? 겨울, 봄, 가을, 다시 겨울. 이런 식으로 자연이 순환되는 거. 내 사람도 지칠 땐 다시 또 기다리는 자세를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또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이러면서 계속 순환을 할 거라는 거지. 뭐야? 지속될 거라는 거지. 변함없을 거라는 거야.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운 편지라고 얘기했어요. 즐거워요?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즐겁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음조차, 기다림의 마음조차 어떻게 하는 거야? 즐겁다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런 사랑 해본 적 있어요? 고백 여기서 말하긴 그래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나서 우리 삼겹살 집에서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유학생들이니까 아니겠다. 뭐 먹지 우리? 맥주? 치킨? 치맥 먹지 치맥. 얼마나 더 생각만 해도 좋다, 그치? 얼마 안 남았어. 즐거워? 뭐야? 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림 좋자? 즐겁다는 뜻으로 말한 건데 이게 진짜 막 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다고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결국은 뭐니?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야. 이룰 수 없는 사랑. 그쵸? 자, 이제 핵심 정리 볼게요. 여기 사랑이 간절하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화자의 사랑을 자연현상에 대해서 표현했고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 같은 이런 자연현상처럼 내 사랑도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변함없을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반어적 기법으로 사랑의 간절함을 전달했다. 뭐 사소한 일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지만 사소한 게 아니죠. 자, 중요하죠. 제목이 즐거운 편지인 이유는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 시서자는 그대에게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기약 없이 기다려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야, 그치? 이게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편지라면 당연히 즐겁지 않은 편지, 또 기다리는 편지, 뭐 이래야 되겠지, 그치? 대답 없는 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기다림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오래 못 기다리겠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대를 위한 기다림을 기쁨으로 바꾸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고 또 기다리면 되고 또 기다리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그죠? 유행 과정 이런 거 같잖아. 반만 언젠가 내 옆자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이런 거. 연애를 안 해서 니네가 어렵구나 이 시가. 자, 이지는 그대를 향한 화자의 변화로는 사랑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기다림을 이별을 기다림을 통해 극복해왔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됐죠?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이거 잠깐 할게요. 사소한 일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고 사소한 일, 사소하다는 건 바람이 불고 해가 지는 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일부이자 변하지 않는 자연에서 지속성이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사소한 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지속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요하고요. 소중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단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시에 대한 감상. 시청자는 이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맞죠? 지고지수는 사랑이 느껴지죠? 슬픔도 절망도 노노노. 이걸 극복해서 승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 소재를 사용했고, 행의 부분이 없이. 연구분은 있어요. 행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구분은 뭐야? 줄이야, 줄. 그거 구분하지 않았죠? 열은 띄어져 있어요. 연구분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초음이야, 초음. 자, 이시와 보기화자가 공통적 태도예요. 자, 여기서 뭘 물어보는 건지 잘 보라고 그래서 시험 볼 때 태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태도는 아까 이 사람은 어때? 오지 않을 거지만 어떻게 했어? 보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기다림의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자, 서름의 벽돌로 부르노라. 자, 서름. 정서 동그라미쳐야죠? 서름. 부르는 소리 비껴가지만, 비껴간대. 내가 막 부르는데,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데, 비껴간다는 건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야. 닿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땅과 하늘 사이가 너무 넓대. 자, 여기서 거리감을 엄청 높다고 하는데, 하늘나라 이거, 하늘나라. 무슨 내용이야? 죽었어, 죽었어. 산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선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너무 그리운 거지. 너무 그립고서 아프니까 이름을 막 부르다 부르다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돌이 되려버릴 것 같아. 사랑하던 사람이요. 자, 이 사랑하던이야. 사랑하던 그 사람. 자, 내용 상황은 뭐예요? 상황. 임의 부재. 임의 죽음. 그래서 반응. 그리워. 그리워. 슬퍼.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담담하게 표현해요. 격정적으로 표현하죠. 격정적으로. 자, 태도예요. 태도. 공통적 태도 찾는 겁니다. 격정적 어조로 표현한다. 누구만? 보기만. 임에 대한 원망. 원망이 있어요 여기? 원망은 둘 다 없어요. 원망 없죠? 보기만. 그 다음에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은? 맞죠. 둘 다. 답은 3번이죠. 이별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실 상황에 대한 비판적 태도 없어요. 기억에서 시청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기억. 맞아요.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날개를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꽃을 믿는다. 지금 보면은 내가 사랑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지. 자연현상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지. 그럼 결국은 자연현상이 반복될 거라는 걸 말하고서 쓴 게 아니라는 거지. 내 사랑도 이렇게 변화 없이 순환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정말 그쵸. 자, 4번 무슨 방식? 단어 단어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뭐 할까요? 경선 할까요? 네. 아, 내가 화장실도 다 해줘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꽉 채워서 안 해요. 꽉 채워서 안 하고 한 반 정도만 수업하고 나머지 시간에 질문 받아야 되니까 이제 질문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험 날짜 나왔어요? 요일? 네. 이제 다 28일부터지? 네. 너는 언제야? 7월 며칠? 5일 7월 5일? 그때 원래 7월 초에 보는 게 맞는데 너무 시험 볼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어차피 보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시간표도. 자, 설이야, 설. 이제 알지? 설. 많이 배웠잖아. 주문설, 이옥설, 창화설 막 배웠잖아. 설이 뭐예요? 이제 알아야지. 어머, 설. 몰라? 주문설, 창화설, 이옥설 이런 거 배웠잖아. 슬변설. 배웠는데 배운 건 배운 건 뭐 알아야 돼? 어? 설이 뭐야? 한문수필. 뭐라고? 한문수필. 뭐라고? 한문으로 된 수필. 2단 구성. 기억나지? 수필은 대부분 어떻게 생겼어? 뭐가 꼭 있어? 예화가 있어요. 예가 있다고 해. 무슨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 알겠니?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 깨달음. 깨달음이다. 이게 구조 아니야? 수필은 그거잖아.
자, 수필은 이제 뭐하고 되게 다르냐면, 소설하고는 다른 게, 여기는 실제 화자가 화자입니다. 여기서 실제 나는 작가야. 작가 자신 자기가 겪은 일이야.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경자가 무슨 경자예요? 거울 경자예요, 거울 경자.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걸 쓰긴 썼지만 문서적으로 설정을 한 건 어쨌든 작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작가가 다 설정한 거예요. 거사에게 거울이 하나가 있는데 누가 했어? 누가 했어? 거사. 거사 인물이 등장했지? 거울이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했어.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는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했대. 그래서 어떤 누가 뭐가? 손이 묻기를 이렇게 돼있어. 자, 이 누가 또 등장이 걸투. 자, 물어봐. 이런 것도 되게 많지.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하지? 물어보고 답하는 거. 문답 구조. 그러면 이때 여기서 꼭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각각의 역할을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 맨날 이런 식으로 물어봐. 누가 물어봐? 손이 물어보고 있어. 누구한테? 거사야. 그럼 얘들아 니네가 생각해봐. 누가 메인이야? 거사가 메인이겠지. 이게 주제지. 그렇겠지? 그럼 손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보조적 역할이야. 질문을 통해서 뭐가 나오게끔 만들어줘? 주제를 도출하는 역할. 주제 도출하는 역할. 얘는 뭐야? 주제를 드러내는 빅자인 거야. 우리 그거 비슷한 거 있었어. 송민국에서. 되게 많아요. 송민국에서 뭐라 그래? 저기면은 저 값이 본듯도 한결이고 그래. 어화죠. 이러고 이러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말을 끌어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집살이 노래도 뭐 언니 온다 언니 온다 그러면서 시집살이 갔다 오니 언니 시집살이 어때? 라고 물어보는 애가 나와요. 그 다음에 통곡할 만한 자리도 배웠죠. 이러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정예공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곳이 왜 통곡할 만한 자리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문답법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거울이란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자가 그것을 위하여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는 무슨 목적? 얼굴을 비치는 목적이야. 야, 너 어디 이래서 보는 거지? 그치? 야, 너 얼굴을 이렇게 부었어? 너? 보는 거야? 실용적 목적이야?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분자가 그것을 대하여 맑은 것, 그게 뭐야? 배울 점이야.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인격 수양의 목적이 이렇게 깨끗해야지. 그지? 나의 삶도 이렇게 깨끗해야지. 나의 생각도 이렇게 깨끗해야지. 나의 윤리정신, 윤리의식도 이렇게 깨끗해야지. 이렇게 옷도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거울을, 얼굴을 비칠 수도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으니 근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보고 있으니 무슨 까닭인가?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지? 보통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해요. 일반적 생각, 일반적 통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얘가. 그지? 그러면서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랬을 때 이 거사가 그러게? 지금 아니 이거 미쳐 딱지를 못하는데 이러면 안 돼. 뭔가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심오한 어떤 통찰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주제의식이고 일반적인 통념을 깨고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자, 맑은 거울 좋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거울이 맑으면 이거 주의해야 돼.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려하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그런 사람 적잖아, 그치? 못생긴 사람이 훨씬 많잖아, 세상에. 그치? 만약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 말 것이다. 으악! 놀래가지고 깨뜨리는 거야.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못난 사람이 더 많은 세상에서 못난 사람을 허물을 감싸고 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주제의식인데 실제 이게 못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흠결이 있는 거, 허물이 있는 거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못난 사람이 더 많지 흠결이 있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야. 근데 맑은 잣대로 갔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대부분은 패배자가 되고 대부분은 문제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 그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허물이 없는, 단점이 없는, 완벽한 이런 의미예요. 못생겼다, 잘생겼다,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말아요. 도덕적 결점이 없는, 결함이 없는, 장점이 많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 흐리게 한점 그 맑은 것을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니.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보다 세상에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적은 사람보다 많아, 그지? 그렇지? 그랬을 때 만약에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의 허물도 소용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거죠? 유연한 삶의 자세를 갖추죠. 그러니까 맑은 거울이라는 거는 엄격한 기준이 되는 거죠. 맑은 거울로 비춰지면 거기서 버텨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왼쪽에 나오죠. 거사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 지나치게 청렴결백하게 처세하고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깨질 수 있어. 자신의 청렴결백을 드러낼 상황이 아니라면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자, 미쳐줄게요.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희미한 것을 취하는 거래. 희미한 것. 희미한 것은 뭐야? 맑다라는 건 완벽하고 그치? 결점이 없고 최상의 상태고 이런 건데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흐린 게 좋아. 그치? 부족한 사람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너그럽게 넘어가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면 좋은 것 같아. 이런 느낌. 이해되셨어요? 또 깨끗하고 온전하고 맑고 완벽하고 이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흐린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감싸주고 포용하고 이렇게 난 그런 잣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거야. 인간의 결점에 대한 애정하는 시선과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했더니 대답이 없었다. 그렇구나. 뭐가 대단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거울의 속성은 거울의 속성을 뭘로 보는 거냐면 사물의 속성은 거울이라는 사물의 속성이 여기서 뭘로 쓰이는 거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는 거죠. 올바른 삶의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맑은 거울을 선택하는 사람의 자세와 흐린 거울을 선택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거죠. 이거는 뭐 꼭 뭐 맑은 거울이 옳다, 뭐 흐린 거울이 그르다라고 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 건데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인데 마치 속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말을 했죠. 그죠?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술에 드러난 시대적 배경 볼게요. 자료실에서.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 고려시대에 일어난 무신회는 고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급격히 바꿨고 이로 인해 기존의 귀족지층이 몰락하면서 신진사들이 등장해요. 신진사들에 속한 이규부는 현실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왜냐면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도 않은데 그저 이상만 추구하고 그저 고결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이렇게 추구하지만 실제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서 무신이라는 게 정권을 잡은 출시 집권자들과 가계를 맺었는데 기존 기존 출신들은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들만의 모임은 강자치력 결성하고 현실과 결별했어요. 이 기분이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맑음만 추구하는 그릇된 처세가 자, 거울의 상징적인 작가가 가고자 하는 세계, 인정해진 어떤 사람, 뭐, 관료로 삼고 싶은 대상, 뭐, 인간의 정성, 영혼,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자, 여기 보면, 요거 중요해요, 여기를 잘 보세요. 먼지에 끼어도 사물을 맑게 비추면 거울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사람의 맑은 본질 전체가 흐려지는 게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이것도 볼 수 있고 저것도 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가는 거울이라는 사물을 통해 지나치게 청렴해득한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시대 상황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한 처세만을 드러내고 있어. 즉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온난 사람도 감싸고 다양한 모습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할 부분은 손의 질문. 맑은 거울이 아닌 흐린 거울을 보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건 일반적 통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들어서 흐린 거울을 취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그 통념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몇 표? 자, 거울은 대인관계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맑은 거울은 뭐야?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야. 깔끔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엄격한 자세로 들이대는 거. 흐린 거울은 결정을 잘 숨겨주는 그 다음에 사람의 용모, 도덕성. 맑은 거울이라는 거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이고 못생긴 사람은 도덕적 결함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행위는 맑은 거울을 본다는 거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거부해서 아주 그냥 결백하게 사는 거고 흐린 거울을 본다는 거는 결점이 있어도 수용해서 유연하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 풀게요. 1번. 몇 번? 2번이죠. 인물과는 갈등 없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대화 형식 맞고 비유적 표현 맞고 일상의 삶을 통념을 깨뜨리는 방식 맞습니다. 2번 볼게요. 다 몇 번입니까? 2번. 그죠. 흐린 거울을 보는 건 손이 아니라 누가? 거자가 그런 거죠. 이 글에서 손의 역할을 중요하다고 했죠? 다 몇 번? 5번. 자, A에서 이중 보기에 밑줄 친 옷과 그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걸 찾아볼게요.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자, 흙이 묻어가지고, 옥이라는 건 원래 고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건데, 흙이 묻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다 몇 번이에요? 5번, 맑은 거. 5번, 기억과 관련된 한자 상황 몇 명도 있고. 이거 뒤에 나온 거 보세요. 한자 상황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익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뭐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요. 자, 6번의 거사와 거울이 어떤 것처럼 찾아보실게요. 거사, 공복칠가. 공복칠가는 제망매가랑 연결해서 나왔죠? 맞죠? 그 제망매가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같이, 눈에 제망매가 들었지? 연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 동국칠간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작품들이 우리나라 작품이라면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잘안 나오는데 우리 한시 유형에서 그 기억나니? 한시 배웠나? 한시 그 배웠지. 오원 유씨 칠원절 이거 배웠지? 유씨는 몇 줄이 있어? 8줄. 기승전결 4줄이 절부. 얘는 몇 줄이야? 8줄이니까 2줄씩 묶는 거예요. 수함경미라고 해요. 그래서 수련, 여기 써있죠? 수련. 이거 무슨 말인지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수련, 수함경미. 그래서 두 줄 묶어서 8줄인 거예요. 그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절구라고 합니다. 아, 율씨라고 해요, 율씨. 자, 그 다음에 한 라인에 글자가 몇 개냐? 7개, 7원. 맞죠? 그래서 얘는 7개의 글자 한 줄에 7원, 8줄, 율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4줄이면 7원 절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시의 유형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죠. 원래 한시니까 이거는 해석한 겁니다. 자, 동국칠가는 제망매가 공통점은 바로 그 주제의식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냐면 누이에 대한 그리움. 차이가 있다면 그 안에서 제망매가는 누이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야. 동국칠가에서는 전쟁 중이라 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 어쨌든 그리워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 당연히 형식적 특징이죠. 향관 특징 말 안 해도 되죠? 제망매가 또 하자고 하면 물어버릴 거예요. 기석열, 어쨌든 19체 향관에 상관 형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몇 단이에요? 수호한 경험이니까 4단 구성이에요. 이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그거 많이 헷갈리던데 이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 감탄사 있잖아요. 제망매가도 있죠. 미타탈에서 만든다. 아 미타탈. 근데 그래서 어떻게 선지에 많이 쓰냐면 낙구. 이걸 낙구라고 표현해. 맞아 틀려. 안돼
낙고 천머리에 감탄사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낙고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야? 향자로 쓰는 말이야. 향자. 얘 향자 아니야? 한시야? 그렇게 하면 다 틀려요. 내가 해봤어. 낙고에 감탄사로 시작하여 시적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이런 애들이 맞다. 이렇게 해요. 낙고 아니야? 이렇게요. 누구를 불러요? 누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죠? 불렀어. 도덕법이야. 부르는 건 도덕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리 고을의 누이야 그래요. 종리는 마을 이름이야. 거기에 살고 있는 누이겠지. 누이를 부르고 있어. 그 누이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도 모두 어리대. 와, 남편은 잃었고 자식들이 모두 어리대. 그럼 누이의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 마이너스야. 너무 안쓰러운 상황이야. 상황 제시. 그 다음에 필수 파도가 드높고 교룡은 성낸데, 이건 진짜 너무 중국스러운 표현인데, 고전시가에서만 쓰는 표현이죠, 이게. 필수는 중국의 회화왕이라는 곳이고, 파도가 드높대. 교룡, 얘들아, 용이야, 용. 용이 성낸데, 진짜 용이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해리포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파도가 드높은데 교룡이 성낸다는 건 결국 교룡이 뭘 나타내는 거니? 물결이 높다, 거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못 본 지가 몇 년 됐대? 10년이나 됐고, 어느 때나 만나랴 라고 돼있다, 얘들아. 만나랴, 만날 수 없다. 서리법이야. 서리법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나겠느냐, 만나겠는가, 못 만난다.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10년 동안 파도가 높겠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아니야. 10년 동안 매일 파도가 높아? 그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야? 전란으로 인한 어려운 거죠.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죠? 했어요? 네. 이거를 진짜 파도가 드높아가지고 못 만났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이해됐죠? 만날 수 없는 시적 대상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배로 가려고 해도, 자, 나왔죠. 배로 가려고 해도, 뭐야, 화살이 눈앞에 날고, 자, 그러면 화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눈앞에 날아다니는 상황이 뭐야? 축제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화살이 날아다닌다는 건 전쟁을 말하는 거죠. 남극에까지 군대 깃발 펄럭이는 또 나왔네. 군대 깃발이 펄럭인다는 건 뭐니?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네 누이를 못 만나는 원인이 전쟁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 중임을 알 수 있는 소재 써라. 그러면 화살과 군대 깃발 써야 돼요. 자, 거기까지가 끊어보자. 거기까지 끊어보자. 이렇게 끊어봐. 전개방식 확인할 건데, 보통 한시의 가장 중요한 전개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경성입니다. 맞죠? 앞부분에서 뭐 경치, 상황을 묘사. 이게 경치라는 게 꼭 묘사한다고 하는 거고,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을 설명하고 뒤에 정서가 드러나거든요. 여기 부분에 앞부분에 정서 있는 게 없니? 딱히 없지. 상황 설명만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경이에요. 여기까지가 선경이고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 이제 뭐 나와야 돼? 포정이라고 자기는 정서가 나오는 거. 정서가 안 보여요. 자, 이제 찾아야 돼요. 아, 네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로 연주하네. 그래서 동곡7과 4예요. 아시겠죠? 네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 슬픔으로 인한 아, 자, 아, 아. 앞에 아이스 아메리카 어떠냐고. 아이스 아메리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래가지고 완전 깜짝이는데. 그러지 말고요. 슬픔으로 인한 탄식이에요. 중요해요. 자, 선생님, 이게 슬픔으로 인한 탄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연을 보세요. 슬프자. 너네 지금 형제자매를 10년 동안 못 보는데 그 동생은 또 이러고 살고 있어. 가슴이 찢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슬픔이지. 아, 신난다는 거야? 슬픔, 탄식 아니에요? 맞죠? 이거 뭐야? 화자의 정서를. 집약. 여기 딱 집중시켜서 압축시켜놨죠? 아, 아. 네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 연주하매. 중림의 원숭이도 맑은 대낮에 오네. 뭐가 중요하니? 네. 이게 중요하지. 언제? 직접 지시, 간접 지시? 간접 지시.
누구를 통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얘 뭐? 객관적 상상력. 뭐가 일어났어? 감정입니다.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됐죠? 됐죠? 핵심 정리. 핵심 정리 됐습니다. 이게 아마 출제가 된다면 제왕이랑 같이 나올 거고, 그래서 형식상 특징을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공통적인 보편적 정서는 혈육간의 정, 그리움, 뭐 이런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한시의 유형과 향차를, 향가의 유형, 그거 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잘 준비하시고요. 자, 행신정리. 한시, 칠흥, 유시. 자, 기승전결 사행으로 이루어졌으면 절구. 자, 드디어 수원 경리 두 주씩 묶어서 총 8줄로 있으면 유시 4단 구성입니다. 향가는 3단 구성. 4, 4, 2. 기서 결였어요. 낙구천머리의 감탄사고, 여기는 낙구천머리라고 하면 되고, 맨 마지막 면. 미련. 자, 10년 동안 만나지 못한 누이에 대한 그리움. 자, 서리적 표현으로 만날 수 없는 누이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감정이입을 통해서 슬픔을 드러냈다는 거. 비유를 통해서 상황, 아까 뭐였어? 활수파도 드놓고 조용한 성대님. 같이. 됐죠? 그 다음에 누이어, 누이어. 막 이렇게. 네 번째 노래, 네 번째 노래. 이런 식으로. 네 번째로 네 번째만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리듬감과 강조. 됐죠? 굿! 끝!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이 무려 많이 집에 가는 게 아니지.